일단 저는 뭐 계속 이기는 걸 좋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기는 걸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첫 경기 때 패배하고 아씨 이거 진짜 지는 거 아니야? 했는데 그래도 패승승으로 예, 역전해서 다행히 지금은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. 네. 의미요. 이번 시즌 MVP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1등을. 네. 그래서 네, 뭐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네,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서머 시즌 앞두고 뭐 일단 계속 연습했죠. 웬만한 며칠 정도 이제 휴가가 있을 때 조금 쉬면서 계속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연습을 했는 네, 그 쉴 때 연습을 했는데 의미 없게 한 게 아닌가 하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이제 그나마 시즌이 시작하기 얼마 전부터 정신 차리고 마인드 네, 정신 차리면서 열심히 다시 해서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는 2승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킹 나왔냐? 일단 이게 좋은 의미잖아요, 킹이라는 게. 그래서 뭐 좋긴 한데 뭐 저는 딱히 뭐 크게 신경 쓰는 그런 건 없습니다. 챔프 자체가 엄청 좋은 픽이라 네, 계속 앞으로 당분간은 앞으로 계속 좋은 픽으로 분류될 것 같아요. 네. 카르마를 하면 그냥 조합 자체가 뭔가 느낌이 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네, 픽을 하게 됐어요. 목표는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이건 아직 인터뷰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목표라서 일단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예정입니다. 네. 그게 대만에서 하는 이제 그거죠. 뭐 그게 아직 제가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열리는 건지 운영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는데 뭐 가서 SK나 KT, MVP 이렇게 같이 간 거 맞죠? 네, SK랑 KT가 다 이겨주면 이제 버스 탈 생각입니다. 이번 시즌은 제 스스로가 달라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